예, 그 여러 가지 보도를 봤습니다. 한덕수 그 총리 내정자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우리 인수위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유능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외교 통상 이 모든 전 분야에서 경륜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들,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인사를 함께 찾아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검증을 통해서 또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앞에 모셨을 때잘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.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께서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민생이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 오셨는데요.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이나 총리 인선이 있을 때 제1야당인 저희 국민의힘에게 요청을 해왔던 대로 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아니면 발목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길 바란다라는 그런 요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